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요 며칠 야권의 상황은 특히 어제 오늘 제1야당을 둘러싼 상황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 단일화 국면 논의 때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위중 국면으로 보입니다. 분기나 이른바 아싸리 정서로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비굴은 피하되 확실한 반새정년이 아니라면 제 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흡인해야 합니다. 탈당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에 현혹되거나 마음이 쏠릴 수도 있는 중간지대입니다. 습기 많이 머금은 습설은 굴러갈수록 덩치가 커집니다. 습기는 거의 없는 마른 눈, 즉 건설일 거라는 예측,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지만 위중한 국면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 114. 네, 5시 4분 막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표가 오늘 당의 분당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조기 선대위 카드 전격적으로 수용했죠? 그렇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단합을 기조로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공감한다. 당내 공론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선대위 구상은 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선대위가 지도부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중진과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된 위기 수습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진 않지만 공천을 비롯한 대부분 권한을 선대위로 넘기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대표직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수 있고 문 대표는 인재 영입과 야권 통합 정도로 역할 공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가 그동안 대표직 사퇴 요구를 공천권을 노린 비주류의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혁신위가 마련한 공천혁신안 이행을 명분으로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해왔음을 고려하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후속 탈당이 잇따르면서 당이 급속히 와해되는 위기 상황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네, 조금 밀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뽑아든 선대위 체제. 애초에는 해 바뀌고 1월 초 중순 사이에
전환하는 것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시기를 좀 20일가량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탈당자는 모두 5명에 불과하지만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분석들이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텃밭이자 호남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의 경우에 8명 의원 가운데 4명이 이미 당을 떠났고 나머지 4명 가운데서도 3명이 탈당을 기정사실화할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호남의 맹주로 불리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문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탈당을 공언하고 있어 전남 의원들의 후속 탈당이 현실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주류 수장격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 역시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첩까지 날린 것이 결정적인 결심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남에 이어서 수도권 전선까지 흔들린다면 당이 급속도로 와해되고 분당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로서는 대표직을 고수하는 것과 이른바 중재안을 받는 것 양자택일의 순간을 맞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안철수 신당이 현실화하면은 내년 총선이 일려 다야 구도로 형성이 되고 이는 접전 지역인 수도권의 참패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도 문 대표의 운신의 폭을 좁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표가 조기 선대위 제안을 수용한다고 해서 당의 분열상이 극적으로 봉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가 조기 선대위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결행한다면 조기 선대위 제안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비주류에서는 여전히 문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있는데요. 문 대표가 이날 공론을 모아달라고 말한 것도 이런 당내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선대위 체제로 전환, 이행하면 평상시에 당대표의 권한은 거의 없어지는 것이고 대표와 최고위원단의 권한이 선대위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대표직은 명칭은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직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오늘 조기 선대위 체제 전환을 몇몇 비주류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아마 오늘 내일 이번 주 정도가 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 3년 전에 이미 안철수 의원이 새정년을 탈당할 것이라는 예견을 한 문자가 요즘 회자되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검사가 작성한 문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2012년 11월 말 한 검사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해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예견한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게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각종 커뮤니티에는 2012년 한 검사의 안철수 예언 문자 등의 제목으로 윤대해 전 검사의 문자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요.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윤대해 전 검사는 검찰개혁은 꼼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낸다는 걸 한 언론사 기자에게 보내서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곤란을 당했습니다. 검사는 이 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네, 아마 이 문자 메시지들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길더군요. 무슨 편지처럼 쓴 문자인데 검찰 개혁 방안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 한 부분에 안철수 의원 탈당 관련 얘기도 나오는데 3년 전 시점으로 보자면 일종의 시나리오인데 지금까지는 아주 그냥 똑 들어맞고 있습니다. 자, 그 문자 메시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실까요? 문자 내용은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서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 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 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 목소리는 더 커져서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검사인데 뭐
정치평론가 웬만한 사람들 훨씬 정확하게 뺨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광주 새정치연합 소속 광주 현역 의원 또 한 사람 탈당했죠. 새정치연합 광주 북구의 임내현 의원입니다. 지난 20일 김동철 의원에 이어서 광주 현역 의원으로서는 두 번째로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는데요. 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신당과 함께하면서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중도세력, 합리적 보수까지 외연을 넓혀서 정권교체 희망에 싹을 틔우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과 중도 세력을 모두 품지 않고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호남을 홀대하고 중도층의 지지 확보에 소홀히 하는 것은 시대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임내현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죠. 제가 사회부 기자할 때 당시 임내현 검사를 좀 취재를 했었는데 검사로서는 아주 유능하고 강직하고 수사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정년 문재인 대표 결국 이제는 인물 경쟁, 혁신 경쟁 이걸로 진검 승부가 불가피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문 대표 측은 인적 쇄신을 가장 중요한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 측은 현역 의원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경선 때 신인 가산점, 결선 투표 방식 등을 적용하면 현역이 아닌 신진 인사의 공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당을 창당하는 안 의원은 잘라낼 현역 의원이 거의 없는 탓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 자원봉사자로 나선 진심 캠프 인사들이나 지난해 민주당과의 합당 전 신당 추진 작업을 함께한 이들이 합류 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김동철, 문경호, 유성엽, 황주홍 의원도 안 의원과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의원은 새정치연합 탈당 후에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도 연대할 뜻을 피력했지만 일단 독자 신당 추진이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른 뒤에 일로 미룬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와 안 의원 간의 인물 빼내고 지키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1순위로 꼽는, 그러니까 신당 추진 작업을 함께할 이들, 합류 대상 1순위로 꼽는다는 윤여준, 김성식 이런 사람들 다 옛날에 똘똘 뭉쳤었다가 뭐가 틀어져가지고 다 이제 헤어진 사람들인데 다시 재영입을 추진한다. 네. 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 인사들의 신당 합류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현재 손학규 전 상임고문, 정동영 전 의원, 김한길 전 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등의 이름이 꾸준하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 의원이 신당 세불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혁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 점은 안 의원 측의 딜레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과 연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수도권 등 여당과의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부분적 후보 단일화 등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안 의원 측은 양당 체제의 기득권에 맞서려는 분들이 있다면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올 생각이라면서 안 의원의 탈당으로 중간지대가 훨씬 넓어져 합류할 분들이 많고 조만간 성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한길 전 대표도 탈당 가능성 꽤 높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 핵심 좌장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 오늘 탈당 쪽으로 한 발짝 더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 전 대표의 탈당 움직임은 당내 수도권 의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상황은 연쇄 탈당 사태가 아닌 분당 사태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 일부 언론이 김 전 대표가 탈당한 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에 합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보도하자 김 전 대표 측은
김 전 대표가 아직 고심해 결론을 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탈당을 결심한 것은 아니지만 탈당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김 전 대표 측은 이어 문 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며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 뭐가 참... 뜸을 참 오래 드린다고 할까요? 예. 이렇게 보는지. 자, 새누리당 얘기 좀 볼까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서 본인도 당이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자면 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곳, 이른바 험지. 어디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험지에라도 나가겠다. 당명에 따르겠다. 이 소리죠.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나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 강세 지역인 이른바 험지 출마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울 종로에 출마할 예정이었는데요. 유력 인사의 험지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동의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습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 출마를 준비하던 안대희 전 대법관도 김 대표의 험지 출마 요청에 당원으로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답해서 수도권 등 야당 강세 지역에 여권 유력 인사의 출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원대 교수로 들어갈 때부터 뭐 아버지의 후광이었다, 뭐 빽 써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 결국 수원대 사직서 제출했나 보죠? 예. 수원대학교는 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모 씨가 지난 16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는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마약 투약설로 학교에 부담을 주기 싫다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사직서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면서 김 씨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준 뒤 취에 대한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2013년 7월 수원대 신규 교수로 임용돼 강의를 시작한 김 씨는 지난 9월에 남편과 동반 마약 투약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네. 머리카락을 뭐 150가닥인가? 300몇 개라고 그랬나? 150가닥이라고 그랬나? 그런 거 뽑았다. 뭐 그런 얘기도 들렸었죠. 네. 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돼보겠다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해숙 씨가 SNS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하고 있는 정치 잘못됐다. 뭐 이런 답글을 남겨가지고 화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해숙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한 한 네티즌은 19일 박근혜 대통령님 닮으셨네요. 정치도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러자 이 후보는 20일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할 것입니다. 라는 답글을 적었습니다. 이 후보의 답글이 캡처된 사진들은 삽시간에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난 박근혜 대통령과 달라 안산 이해숙 후보의 본심 등의 제목으로 공유가 됐는데요. 이 후보의 답글 아래에는 성지순례 왔습니다라는 댓글들이 수차례 달렸습니다. 오늘도 해당 답글은 이 후보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아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안산의 한 웨딩홀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영업주들과 마찰을 빚었는데요. 해당 현수막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개시됐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입니다. 안산에 출마했군요. 예. 자, 지난 1965년 한일 수교 협상 때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위헌성 여부를 가릴 그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헌재의 오늘 결정이죠. 헌재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해당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 조항이 아니어서 법률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을 상대로 한 우리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인 이윤재 씨는 지난 2009년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아버지의 미수금이 너무 적다며 행정소송을 벌였는데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 같은 다툼이 발생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네, 날씨 어떻답니까?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4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 나와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지요.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보십시오. 국민 라디오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김성수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당에서는 그리고 문재인 대표 최측근에서는 조기 선대위 체제 카드 수용하는 거, 그거 이선 후퇴는 아니다, 대표직 사퇴가 아닌 건 물론 뭐 다 보도가 됐지만 사실상의 이선 후퇴 또는 대표직의 상당, 대표 권한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는 것으로들 언론은 보고 있던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이 나왔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사실 그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나마, 이, 당의 어려움들을 이제야 통감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해명이 나오면서 조금 또다시 그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묘하게? 예,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사실상 지금 대표의 지도력이 상실되다시피 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탈당 이후에도요? 안철수 탈당 이후에 오히려 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건데, 네, 사실은 한쪽에서는 당원들이 열심히 더 들어오고 새롭게 뭔가를 해보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네, 핵심적인 혁신의 어떤 행보들을 눈에 띄게 보여준 것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거는 일정에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이벤트라도 해야 됩니다. 쇼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원이 입당하는 쇼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포지티브한 그런 쇼가 될 수는 있지만, 상대들한테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명분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으니 우리 함께 해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쇼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들은 뭔가 내놓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뭘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기득권들의 일부를 포기하는 모습들 속에서 함께
혁신하는 모습들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기선대위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공천권이나 이런 데서 대표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통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언론이 써댔는데도 예. 지금 그것을 다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그럼 결국 공천권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뒤주류의 공격을 또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선 후퇴라는 걸 가지고 양측이 지금 어의나 어감, 뉘앙스를 상당히 다르게 해석하거나 받아들이고 있고 그게 묘하게 뭐 사퇴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한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려면 워딩이 정확하게 대표직 사퇴는 아니다. 아 그거는 그리고, 첫 발표에도 있었죠. 조기 예, 예, 전대 그리고, 조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그렇지만 이게 사퇴는 아니다라고 처음에도 예. 분명히 돼 있긴 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는 이런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대표의 역할 이거를 갖다 명확하게 이렇게 열어 놓으셨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공천 갖고 싸움이 됐던 것인데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을 빚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 측에서는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하면서 문 대표를 더욱 압박하고 싶었던 것이고 네. 또 문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발끈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 자체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준 거라서 더욱더 가슴 아픈 거거든요. 네.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야당과 노동계를 만나서 대화를 해서 그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돌파구를 풀어야지 마땅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도 조금 더 비주류들과 폭넓게 만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할 그런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가슴 아픕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못해 쇼라도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쇼라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비유법을 통해서 김평론가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바가 무엇인지 좀 보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인적 쇄신을 저는 가장 크게 내걸고 싶은데요. 네. 다시 말해서 그 문재인 대표의 그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분들이 혹은 또 참여정부의 일정 정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과감하게 불출마 선언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더라면 그게 굉장히 큰 또 그 혁신의 하나의 그 모멘텀처럼 보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최재성 의원은 이미 이전에 그 자기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던 분이 다시 한번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불출마에 대한 얘기가 또 끊겨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노를 젓지 않다가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쇼라도 해야 이 말은 조금 어감이 좋지 않게 들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인적 쇄신 그것은 쇼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문제고 사실 핵심이 거기 달려있는 건 맞고요. 예. 혁신 경쟁과 인물 영입 경쟁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가면은 당 내분, 불필요한 내분을 줄이는데 서로에게 명분도 주고 지금 비주류, 그렇죠. 흔들어대는 비주류에게 명분도 줄 수 있다고들 관측하는 게 상식적이고 맞는데 별로 잦아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무슨 카드를 내놔도 흔들기는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표가 확 휘어잡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비주류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표의 사퇴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비주류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흔들기를 계속할 거다라고 하는 분석들도 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네. 지금 현재 당이 이렇게 쪼개지고 더군다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와도 같은 광주가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상황 그것을 목도하는 가운데서 과연 내주지 못할 뼈와 살이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뭘 더 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사실 공천권 같은 경우들을 그 뭐 보기에 빨리
공천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네. 그 어차피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요? 문재인 네. 대표의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공심위를 갖다 구성하는 것도 네. 뭐 투명한 기구에 맡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네. 뭐 이번에 혁신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예견되고 있는 공심위의 구성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비주류가 원하는 만큼의 수위를 제대로 가져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저는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은 네. 그렇다고 해서 나눠먹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주류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사태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우리한테 몇 석 보장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그 속내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식의 정치공학적인 그런 그 어떤 의도들을 그 과감하게 그런 의도가 결연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런 의지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런 의지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의지들로 비주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더 만나서. 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손학규 의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만 네. 이런 분들을 빨리 모셔와가지고 중재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게 일종의 리더십이거든요. 안 온 그러니까, 계속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억지로 보쌈해 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손학규 대표가 총선 전에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와야, 보쌈을 해서라도 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건 납치죠, 납치. 근데 총선 전에 손학규 대표가 안 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네. 의지와 또 그 명분이 있으면 예. 바위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의지와 명분이 다 부족하고 음흠. 그런 상태에서 나의 성명성, 나의 그 어떤 그 오름을 계속 부여잡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저하고 인터뷰 끝나고 뭐. 김평론가는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가서 또 오늘 내일은 지금 조기 선대위 체제 이게 뉴스가 될 테니까 많이들 또 코멘트를 하실 텐데 김용익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새정년에 예, 예. 아마 뭐 서울대 교수 의대 교수인가 뭐 그쪽이었을 거예요. 보건사회 쪽 의료 쪽 이분 트위트를 트윗 멘션을 보니까 조기 선대위 안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거 오보다. 그러니까 이선 후퇴나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조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오보다 그 카드를 꺼내놓고 당내 의견을 물었다라고 이제 트위터를 보냈는데 이분이 뭐 공식적인 대변인이나 그런 건 아니니까 한두 글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거였다라고 한 발 빼버리면 뭐 논란은 자지러들긴 하겠지만 잦아들긴 하겠지만 일단 조기 선대위 체제에 대한 명확한 당과 문 대표 입장이 뭔지는 한 번 더 확인은 서로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하도 많은 말들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김평론가의 입장은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요. 자, 뭐 여당한테 험지라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하고 뭐 TK 요런 데 빼고는 여당은 험지를 어디라고 봅니까? 전라도하고 저긴가요? 수도권? 지금 이것도 참 재미난 그런 워딩입니다. 네. 지금 상대적으로 언론들은 확실히 야당에는 굉장히 가혹하고 그리고 여당에는 너무너무 느슨한 그런 이중잣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 것이 네. 지금 문재인 그 대표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선 후퇴를 촉구하는 것처럼 열심히 또 뉴스를 쏟아내다가 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나오니까 열심히 또 이선 후퇴가 아니니까 선대위 조기 선대위도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막 써대면서 이제 흔들기를 언론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버릴 수가 없는데요. 최철호스 연합 기사가 뭘 상황 판단을 잘못했거나 워딩을 잘못 골랐을 수도 있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말 따뜻한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예. 대표적인 것이 여러 인재들을 만나면서 험지로 갈 것을 설득하고 있다는 식의 어떤 중재자 조율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밖에서 아주 리더십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아니, 난 진짜 그 험지가 어디를 콕 집어서 한 군데라도 말을 했으면 좀 좋겠어. 그러니까요. 지금 험지라고 하는 게 고작해서 종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것은 다 험지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뭐, 관악? 뭐, 이런 데인데, 관악? 뭐, 이미, 관악도 그, 일부 받아갔고, 그런 네. 것들이니까, 지금, 그, 이, 험지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의 어떤 이미지들이 네. 여권에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쨌든 오늘 나와 있는 기사들만 보면 여권은 그 거물급 인사들이 오히려 험지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와 논의를 하면서 예.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각오를 보여주는 반면 야권 인사들은 서로가 자기 밥그릇 때문에 뭐 어떤 제안을 받았다 눌렀다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강인돼서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 뭐 원래는 험지 그 말은 야권에서 경상도 쪽이나 그렇죠. 뭐 이런데 그다음에 뭐 부산 뭐 이런 곳을 말하는 거였고 또는 서울의 강남 이렇게 누가 그렇죠. 봐도 현저히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럴 때 수긍이 가는 거였고. 다선들이 용태와 희생의 관점에서 하는 거였는데 여당이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좀 변형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여당에서 험지라고 하면 광주나 이런 곳이죠. 근데 거기는 아예 오세훈, 아무도 안 가잖아. 포기하고. 그렇죠. 오세훈 그 전 시장 같은 경우가 광주 같은 데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안대희 대법관 좀 자존심이 있다면은 뭐 그 전주 이런 데서 나오셔가지고 한번. 목포 이런 데서 그러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 부산 중에서도 제일 뭐 소득 수준이 높다는 그 주상복합 많이 있는 그 해운대로 네. 나가려다가 아이 그러면 내 서울로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게 난 그게 어딘가요? 모르겠어. 그 내가 물어봤는데 평론가가 답변을 해야지 나한테 다시 되물으면 어떡합니까? 험지가 아니라고 참 애둘러서 다 얘기를 했는데 네.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이선 후퇴 요건은 좀 일단 팩트 확인을 좀 먼저 해봐야 될 필요성은 확인이 됐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산책하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아니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둥그리 박성수님과의 인터뷰가 좀 길어져서 행간을 시간을 줄이고 초미니로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요. 시청자 게시판도 오늘은 통 못 봤는데 어제 오늘 당이 좀
특히 더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나가 뭐 이러는 것들. 서울법대 조국 교수가 수도권에서의 반노, 즉 추가 탈당할 것이다. 새정치는 혁신과 인물 영입에 좀 더 몰두해야 한다. 뭐 그런 요지에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기사 한 대목을 먼저 좀 들으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지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온라인 입당 열풍에 자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안철수 신당을 비판한다고 표가 오지 않는다며 새정치연합의 혁신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 현역 의원들 외에 수도권 반노 의원들도 추가 탈당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그는 중도, 진보 정당 정체성 강화, 호남 지역 정치 신인 등 발굴, 시스템 공천 준수, 전략 공천 시 민생 복지 경제 안보 외교 전문가 우대, 중진 위원들의 자발적인 백의 종군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혁신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선수, 높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 인물들이 대거 앞장서는 세대교체형 선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조 교수가 이 글을 올린 것은 당에서 뭐 선대위 체제로 조기 전환 하느니 마느니 그 얘기가 나오기 좀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나왔던 그 뉴스 때문에 약간 혼선, 해석을 두고 혼선이 생기고 조금 전에 김평론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상은 할 수는 있었죠. 선대위 체제로 어차피 갈 건데 그걸 좀 앞당겨서 빨리 가고 N분의 1, 당대표니까 조기 선대위의 당연직으로 참여는 하겠지만 선대위 위원장까지 겸임하지는 말자라는 게 지금 조 교수의 주장이고 선대위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뭐 내외 안팎에 명망가 있는 사람이 와서 맡으면 훨씬 좋게 하겠죠. 뭐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에서는 살짝 빠지면서 뭐 위원으로는 참여하지만 그러면서 선수 높은 사람들 방석 순대로 의자 순대로 이렇게 앉히는 구태의연한 관행 그거 집어치우고 파격적으로 혁신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물갈이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거고 공천에 대한 개혁 의지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반대할 뭐는 없고요. 안철수 진영과 남아있는 그러니까 탈당파들과 남아있는 잔류파 사이에 서로 그렇게 싸울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나간 사람들 그렇게 욕할 것도 없고요. 나간 사람들도 나가서 불과 며칠 전까지 자기가 소속돼 있던 그곳 욕하거나 뭐 실은 어쨌다느니 내가 힘들기만 했다느니 그런 말 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그거 소방맞은 며느리가 친정집 대청마루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있는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원통하다고 응? 발 동동 구르면서 바닥치고 우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헤어졌으면 그냥 쿨하게 각자 도생 경쟁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유니폼 입고 있다가 이제 유니폼 바꿔 입어서 경쟁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타트 라인 놓치지 않고 자기 레인 잘 지키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결승선에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지. 소선거구제란 뭐냐면 35%를 얻느냐 30%를 얻느냐 난 뭐 제3당이 28%를 얻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1위 득표자가 되느냐 1위 득표자를 누가 많이 배출했느냐 딱 이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도 거의 물 건너가게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만약에 또 분배하기로 든다면 이거야말로 완전히 민심이 왜곡되는 거지만 예전 방식에 의한 비례대표 배분이 뭐였어요? 의석별, 의석 점유율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된 건데. 어쨌거나, 뭐, 새누리당이 40%, 새정년이 37%, 안철수당이 의외로 잘해서 25%? 25% 얻는 것은 3등이거든요, 3등. 3등 하려고 탈당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1등하고 뭐, 100석 얻겠다, 뭐, 정권 교체하겠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서, 여소야대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경쟁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총질할 필요는 나가서까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가는 것 분명히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수용이 되고 더 이상은 이제 흔들지 말고 그래도 나갈 사람은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고요. 아, 조기 선대위로 갔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표가 맞지 않는다? 됐다. 선대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한다. 아, 그 정도야 당연히 대표니까 해야지. 그 선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은 존속할 필요가 없는 정당입니다. 그냥 깨지면 됩니다. 당신들이 깨지는 건 별로 뭐 아깝거나 불쌍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그 여파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이 입어야 한다는 게, 지난 3년도 참 힘든데 앞으로 2년? 그 이후까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길게 해봐야 그게 그 말일 것 같고요. 요쯤만 추리면 이거고 행간은 이것으로 닫겠고요. 게시판을 전혀 못 봐서 송구스러운데 인터뷰하면서 얼핏얼핏 봤더니 박성수님에 대한 통쾌함 이런 것들 많이 재밌게 했죠. 참 낙천적인 거단 것이란 저런 거다. 그리고 호연지기가 저런 거구나. 잡혀갈 것 뻔히 알면서도 뭐 잘못된 걸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어떻냐 이런 거고, 역시 다 내려놓으면 붙잡혀가거나 뭐하거나 그런 두려움도 크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불순분자, 불온한 세력 이런 것 혹시라도 그런 기색을 느끼셨습니까? 그의 쾌활한 말투와 이런 것들에서 아무튼 굉장히 저에겐 인상 깊게 남은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7시 반부터 뉴스K를 통해서 방송되는 국민TV, 아 죄송합니다, 국민TV를 통해서 방송되는 쟁점 토론의 주제는 대통령의 국회 경시, 직권상정 대놓고 요구하는 거, 삼권 분립이 아주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죠. 이거 올바른 것인가, 왜 이러는 것인가, 정의와 의장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가지고 서화숙 컬럼니스트, 건국대 로스쿨의 한상희 교수, 그리고 이용호 국회 전 홍보기획관, 이렇게 세 분 모셔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도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어느 거 하나를 꼭 꼬집어서 읽기란 시간이 참 애매하고요. 긴 글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있구나, 주명아빠님이 문재인 대표 메시지 전문도 올려놓아 주셨네요. 그것도 한번 좀 풀텍스트, 이게 유일한 팩트입니다. 이 앞에 그래서 이거에 기준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김성수 평론가의 뭐 그래서는 굉장히 찬반 또는 뭐 설왕설래하는 거 잘 봤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성수란 이름을 확실히 각인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전날이군요. 내일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Good night, y o